욕심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 했죠. 효과야 직방이겠죠. 응? 본인 입으로 하면 변명이지만 내가 다이렉트로 황 검사가 칼 만진 거 봤소 해주면 반박도 의심도 뭐 한 방에 날아갈 테니까. 동료들 다 모인 앞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배신자가 되는 내 기분 따윈 안정이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쩌죠? 난 입증해줄 마음은 없고 국밥은 시켜드리죠. 유치장에서. 용의자 검사님. 강진섭이 알면 지하에서 아주 땅을 치겠네. 이런 유전 무죄가 어딨냐고. 나도 무전인데요. 김가영 검사님도 알았어요? 둘이? 그랬어요? 빵은? 서장 친구야. 경희님이 범인이죠? 네? 범인이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라면서요. 참 정말. 아, 뜨신 밥 잘 먹고 이렇게 뺨치나?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원한을 그렇게 쟀답니까? 그건 모르겠고, 뒤집어 씌우는 거면 내가 칼을 만진 건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희님밖에 없네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럼 거기 그때 우리 말고 누구 또? 설마? 강진섭도 안 불렀겠죠? 날 살인자로 몰자는 거면. 그럼 혐의를 덮고 씌우려는 게 아니라 날 놀리고 있거나 아니면 끌어당기고 있거나. 왜요? 어디로? 글쎄요. 경희님 표현대로 닥치고 잡아서 물어봅시다. 나야말로 낯짝을 좀 봐야겠으니까. 너무 깊이 끌려 들어가진 마요. 어떻게든 뭐 빼내기 하겠지만은. 왜요? 아니요. 이 와중에 삼촌 팬이에요? 여자한테 전화했을 때 저 노래 들었습니다. 이미 납치된 후였는데 그땐 몰랐지만. 어디서부터요? 그냥 처음부터? 아니면 후렴구부터? 그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요? 모르고 모르... 어? 같은 노래 맞아요? 아까 그 리조트 끝방에 있던 남자 김가영 주인 검사 아니에요? 서동재. 아니요, 왜요? 그거 그 사람 벨소리예요. 맨날 보는 사이인데 몰랐어요? 일할 땐 진동이라. 이젠 알겠죠.